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있는지를 까먹었어요. 되게 찾고 싶었어요. 한 달이 충분히 너무 길어요. 다른 것들이. 가슴 뛰는 상대를 향해 심장이 보내는 본능적 신호, 하트 시그널. 청춘 남녀들의 하트 시그널을 따라 마음을 예측하는 땅에서 가장 달콤한 출입 게임이 돌아왔다. 후보 돌아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상민입니다. 이게 소개였군요. 네, 계속 과몰입해. 네. 지난 시즌. 오. 오, 와, 모델 아니세요?
회장님. 왜? 라면에 씹을 수 있어? 일단 뭐 하는 거야. 오늘도 그래서 계란찜 먹는데. 치과 갈까? 바로? 아, 하루만 더 있어. 저거 카메라 앞에서 찍으려다가 봐봐 향이 완전 연태향이지? 그러네 신기하네 우리 동네에도 팔아주세요 우리는 연태 좋아하잖아 그치? 렌즈 빼니까 살 것 같다 근데 봐봐라 내가 눈이 이렇게 깜짝 있잖아 렌즈 끼면은 가운데가 딱 정해져서 눈이 좀 올라간 느낌? 이렇게? 그러더라 그 다음에 첼 쌓았어요. 요거트 같은 거.
시작해 봐야겠죠. 쓸데없는 소리 지워치우고 아까 연습했었죠? 재훈아! 강아지 색깔. 얘 머리 이렇게 북시북시한 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래? 그때 내가 라면 이렇게 후후 불면서 먹고 있었는데 후후 부는 게 뭔가 자기를 약 올린다고 생각했나봐. 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돼 이제. 눈이 번쩍 떠진다는 게 진짜 웃기네. 이젠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할매야. 나는 사실 너가 3순이야. 아, 4순이야. 뭐야? 뭐 그렇게까지 말해? 뭐죠? 엄청 크다. 응. 다이어트 김밥이네. 다키 계란이네. 꼴이 뭐야? 인형이야 뭐야? 추억이 있는 곳이구나. 왜 갑자기 찍으니까 일어나는겨? 내가 맨날 조금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눕히거든? 그럼 좋아해. 웬일이야? 너 지금 편한가 보다. 원래 이렇게 밖에서 이러면은 배 안 깔려고 막 안간힘을 쓰거든. 아니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사이라는 서울 못 산다고 주차 같은 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나는 이렇게 가까우면은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 배달할 수 있는 게 완전 다르다고. 배달의 민족 그냥. 근데 그것도 내가 그런 걸 자주 먹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하기에서 뭐 집밥 잘해 먹지. 나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 맛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 그런 게 낫겠지. 웃기게 생겼다. 괜찮지 않아? 이거 그거 안 같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다. 그치? 응. 잘 어울린다. 마. 생각할 정도로 잘 어울리네. 그때는 진짜 웃겼는데. 몰라, 사진 사러 웃겼어. 얘가 진짜 약간 개그 컨셉인가 했지. 너 한번 껴봐. 껴야 돼? 아, 한번 껴봐. 나 100% 외계인데. 아, 내가 알아. 해보고 너 한번 거울 봐봐. 너도 괜찮을 거야, 의외로? 진짜 그냥 바로 외계인데. 이모티콘 알지? 야, 이게 뭐야? 나 봐봐. 네가 얼굴이 너무 작아서 남아. 이거 너무 외계인이야 나한테. 그 카톡 이모티콘이랑 다를 바가 없어.